안녕하세요. ST 무선 커넥티비티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ST에서 무선 커넥티비티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자, 그럼 BLE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BLE는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는 저전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BLE는 주기적으로 라디오를 켜서 몇 바이트 또는 킬로바이트 데이터를 송수신한 다음에 다시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2010년 블루투스 시그에 의해 BLE는 블루투스 4.0 사양에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블루투스 시그는 블루투스 기술의 개발과 홍보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BLE는 원래 블루투스를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고 블루투스 브랜드를 사용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리모컨이나 트래커, 그리고 센서 등과 같이 적은 양의 데이터가 낮은 속도로 전송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더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BLE는 2.4GHz ISM 밴드에서 작동을 하며 이는 블루투스 클래식, 오리지널 블루투스, 와이파이 및 지그비와 같은 다른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역입니다. 통신 범위는 1km 이상에서 10m 미만까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LE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부터 브로드캐스트 모드, 메시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통신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유연한 통신 옵션을 통해 BLE는 단순한 1대1 연결에서 많은 장치와 관련된 보다 복잡한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ST는 BLE에 필요한 칩과 모듈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STM32 큐브 펌웨어 패키지 안에는 심박수 프로파일 예제를 포함한 다양한 예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사용되는 HRP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HRP 프로파일은 피트니스 밴드와 같은 심박수 측정 장치의 GATT 서버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같은 GATT 클라이언트 장치 간의 통신 프로세스를 정의한 프로파일입니다. 이 예제는 BLE 5.3 인증을 받은 STM32WB-A MCU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센서를 제어해서 중앙장치로 정보를 전송하는 액세서리 개발의 이상적인 제품군입니다. 뉴클레오 WBA52 모드를 사용하고 GATT 서버로서 몇 초마다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GATT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용 앱으로 두 종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D BLE 툴박스입니다. BLE 장치를 스캔하거나 LED, 버튼 등에 위한 커스텀 서비스나 심박수, 체온과 같은 GATT 서비스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ST 웹 블루투스 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M32 큐브 WBA MCU 패키지에는 이 예제를 포함해서 더 다양한 예제들을 찾아볼 수 있고 RTOS, 파일 시스템, USB와 같은 미들웨어와 페리페럴 드라이버 등 MCU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BLE 개발을 위한 리소스들과 에코시스템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희 ST가 만든 BLE 위키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BLE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그리고 튜토리얼, 그리고 설명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BLE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키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STM32WB 또는 STM32WBA 보드에서 원하는 BLE 기능을 직접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서를 통해서 쉽게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M32 큐브 MCU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예제와 GitHub, 핫스팟을 통해 공개된 다양한 응용 사례들도 개발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ST BLE 스마트폰 앱 또는 웹 블루투스 앱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 그리고 웹 플랫폼과 원활하게 연결되는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나열되어 있는 BLE 앱들은 모두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SD BLE 툴박스 앱의 QR코드도 상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다가 겪게 될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SD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자를 만나거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ST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다룬 다양한 내용에 대한 링크들과 제 이메일 주소도 남겨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이나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